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스테퍼.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아, 네. 도야야. 어? 나 지금 화장실. 예, 예. 아니, 이거 찢지 마.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 지금 밥 먹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와. 똥 싸는 거. 화장실 와, 이씨. 가. 어, 예. 어, 스테판! 살 빠졌어요! 어, 아니야. 더 귀여워지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어. 왜 핸드폰 화장실에서 필요해요? 아, 좀 하면서 모아도 좀 보기 빨리 줘. 오케이. 핸드폰? 아, 여기. 오케이. 여기요. 스테판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 엄마? 어! 오, 스테판이 엄마를 닮으셨네요? 조금. 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 집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응. 네. 어, 축구 축구선수라서 또 35, 개벤져스. 축구복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 해선노트. 죄송합니다만, 해선님! 똥 쌀 때 바지를 벗고 싸신다. 아이, 저리 가! 알겠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보시고 나오십시오. 예. 예. 스테파님. 응. 죄송합니다만, 김혜선 씨가 응. 아침밥을 잘 챙겨주십니까? 응. 혜선, 계란 요리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 준비했어요. 어제 선물 받았어요. 어. 치즈김밥. 근데, 계란을 왜 추가라고 퍼먹습니까? 여기 스타일. 이걸로 그러면은 까는 겁니까? 이렇게요.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해선 왔어요. 어. 알로. 뭐 인터뷰하고 있어? 똥을 몇 분째 싸? 아이, 야,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어, 죄송합니다만, 해선님.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공채 26기 축구선수 적도마 김혜선입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도플갱어라는 소리가 지금 저도 찍으면서 예. 이나씨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예. 내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스테판 한 번만 이거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둘. 예, 네, 저희 도플갱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닮았어요? 닮았나요 저희? 어, 여보? 아니요. 누가 더 이뻐요? 노 코멘. 야, 보통 부인이라고 안 하냐? 아, 지금 왜 노 코멘트야? 스테판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해. 강제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어, 혜선님,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하실 예정이십니까? 센터에 청소하러 가야 돼요. 예? 센터 대청소하러 가야 돼. 근데 왜 불렀습니까? 쉬는 날 부르려면. 대청소로 하는 날은 안 불러도 되는데. 딱 잘 입고 왔네. 분명히 좋게 딱 입고 왔어. 어, 바로 그러면은 청소하러 가십니까? 어,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지. 근데 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 진짜? 예. 죄송합니다만 혜선님 네. 저기 작은 방 한 개가 남던데 저 들어와서 살아도 됩니까? 죄송한데 저희 남편이 헷갈려 할까봐 니나 씨는 못 받겠어요.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니나 씨는 안 됩니다. 뭐 있지? 니나 네? 이게 나 아니면 같은 건 내 색깔을 좀 다르거든? 검은색이나? 죄송합니다만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나갈 때 입고 가려고.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어,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운동복이면 아무거나 입으시는 게. 아니야. 아니면 이거 말고 잠깐만. 그럼 지금 쓸다 가니까 이거 입고 가야겠다. 아니 또 왜? 주문이가나 아니면 이거 와인이나? 저는 줄무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줄무늬? 네네네네. 근데 춥지 않을까요? 아이 총사도 더워. 날씨 오늘 진짜 좋아. 죄송합니다만 이거요? 다 운동복이시네. 저쪽도 보니까 운동복이시네요. 어, 아닌데 그냥 청바지도 있어. 청바지는 보질 못했는데. 청바지 하나 있어. 잠시만요. 뭐라고 하나요? 아니 뭐, 방송 섭외 때도 다 운동 캐릭터니까 다 옷이 운동복밖에 없어. 센터 나가실 때도 이렇게 꾸미셔서 나가시네요. 아,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는데 김포스타인데 사람들 말치면 어떡해요. 근데 운동복으로 꾸미시네요.
아니 있다 보니까 결국엔 운동복이 제일 편해. 어. 그게 낫더라고. 그러시군요. 그럼 운동복이 제일 낫네.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김종국 씨 아니신가요? 야. 아니 요새 더. 아니 근육. 너무 지금 근육이. 아, 못 가겠다. 근육은 많지만 힘은 없네요. 근육 한 번만 보여주셨네. 근육? 예. 으아! 우와! 미쳤다. 죄송합니다만, 혜수님, 뒷모습이 그냥 깡패입니다, 지금. 깡패 한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혜수님, 다음 주에 촬영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다음 주 쉬는 날엔 저 마라톤 나가거든요. 아이고, 씨. 날 잘 잡았어요. 면허 딴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됐어요. 1톤, 그... 1톤, 1톤 탔어요. 1톤. 그냥 타세요.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어, 예. 회사님, 네. 운전은 그래도 잘하십니다. 하루에 한 2시간, 4시간 운전해보면 금방 늘더라고요. 메셔다 드릴게요. 안전하게 메시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만 스테파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카메라 했다고 이렇게 애정 표현하시는 겁니까? 약간 쇼윈더처럼. 소문으로 들어보면은 선생님 제자를 때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내요? 저는 여자를 안 때립니다. 어, 남자는 그럼 때립니까? 남자는 열받게는 때리는데 남자는 안 때려요. 어, 혜수님, 오늘 대청소 하시는 날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오셨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왔어요. 어... 함께하는 선생님들. 네,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뭐냐면, 우리 회원님들이 제가 이제 스케줄 때문에. 예. 바빠서 수업을 많이 못 나오니까, 저랑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이제 저를 좀 보겠다고 만들어주셨어요. 반스만 입고 있습니다. 혜수님, 온기 운동 좀 하고 가세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샀어요? 네. 와, 목소리. 다이어트. 한 사람당 두 줄씩 맞죠?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많이 챙겨오시네요. 몸을 많이 쓰니까 많이들 저를 챙겨주신 것 같아요. 스테판, 죄송합니다만, 혜선 선배께서 김밥을 싸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어, 나 김밥 싸준 적 없어. 왜? 가장 혜선 김밥 요리 안 했잖아. 김밥 사준 적 있지. 어... 왜 그런 건 없다. 누가 보면 내가 여보 조정한 줄 알겠어. 김밥을 사준 적은 있는데 네. 싸준 적은 없습니다. 어... 요리 안 좋아해요. 근데 스테파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 먹자마자 바로 일하십니까? 휴식은 사십니다. 바로바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를 하시는 날입니까? 네. 바쁘면 못하는 날도 있는데 네. 못해도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려고요. 뛰는 데니까 먼지 같은 게 좀 많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네. 마라톤을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뛰십니까? 우리 회원님들이랑 30명? 다 같이 뛰는 것 같아요. 강제로 뛰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엄격하게 선별해서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20명 받으려고 했는데 30명이 뭐였어요? 두 분이 경기를 해주시고 뒤에는 다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뭐해 너? 네? 와, 빨리 청소해야지. 어. 너 나 같이 신발장 쪽을 닦아야 돼. 신발장도 같이 청소해야 돼. 아, 아 예. 일단 여기 다 빼줘야 돼. 하나씩 빼서 여기 닦아주고 하나씩 다 한 다음에 여기 한 번씩 닦아주고 아... 이거 거치대 있어. 내 거 걸어. 예? 코로나. 야, 우선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혜수님. 어. 점핑으로 돈을 좀 많이 버셨습니까? 아이 뭐 아직 어렵죠.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가지고 지금은. 야. 네? 네? 너 지금 뭐에 청소 안 하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닦어. 뭐, 화장실 한 번만 다녀가지고. 너 카메라 두고 가.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카메라 두고 가라. 우와. 아, 힘들다, 씨. 야! 예? 그냥 뭐해? 빨리 빨리 옮기고 도와줘. 아. 들어와. 야, 그거 끌면 안 돼. 끌면 트리플이 손상하잖아. 고무 조심해줘요, 니나 씨. 네. 근데, 언제십니까? 야, 너 지금 쉬러 왔어? 일하러 온 거 아니야? 가! 그럴 거면 집에 가. 사는 거 보고 집에 가! 자, 커피 왔어요! 니나야! 커피 한 모금만 먹고 일하자! 스테이
마셨어? 와. 자, 일하자. 예? 한 모금 마시고 일하자. 가. 나가라. 일이 깔렸다.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무슨 열정적으로 닦으시네요. 아유, 우리 가는데 깨끗한 곳에서 수업해야죠. 어. 근데 예? 뭐해? 왜요? 걸어 갖고 닦아주고. 집에 빨리 안 가고 싶어? 여기 빨리 가요, 저요. 아니, 저 빨리. 아. 여기. 저. 야! 예? 그렇게 닦으면 어떡해? 이게 왔다 갔다 징그징그로 빈틈이 없게. 아, 예. 똑바로 닦아, 똑바로. 예. 근데 저 일 쉬려고 오십니까? 너 일하러 온 거 아니야? 너 쉬러 왔어? 네, 선배님! 어디야? 저, 밖에요. 빨리 와, 빨리! 죄송합니다만, 저 퇴근하겠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이거 트래블로 옮겨야 돼, 빨리 와. 아,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어디야? 어디야? 다음에 찍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 있어?